제 앨범의 타이틀 Stay With Me라는 곡은요, 공연을 목적으로 만든 곡이고요.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. 함께 노래할 수 있는 곡. 굉장히 쉬운 영어 단어들을 조합해서 라임을 만들었고, 공연장에서 함께 코러스와 멜로디를 따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는,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렴 노래가 끝나고 딱 고백하는 듯이 말하는 Won't you stay with me라고. 오늘 밤 하늘을 수놓은 starlight, 너와 내 시작을 알리는 starlight, 가까워진 우리 둘만의 love story, please babe 하고 Won't you stay with me.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. 네. 이제 스파크가 탁 하고 조금만 건드리면 튈 것 같은 사이에 남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. 남자가 당차게 여자에게 대시를 할 때 그 여자가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노랫말들을 적어 내려갔고, 연애를 시작하는 분들한테 많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사랑 방식은 대범한 스타일이거나 이렇지는 못해요. 사실 되게 혈액형대로 저는 좀 소심한 편이고,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거나 그 이성에게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대범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저는 만약에 여행을 가잖아요, 그럼 저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이고, 걸어가다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, 아 저거 먹어봐야겠다 이러면 먹고, 약간 이런 스타일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로 닮아가는 것 같아요.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 친구를 만남으로써 이 친구화 되는 부분이 있고, 이 친구도 나를 만나면서 나를 닮는 부분이 있고, 그래서 서로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. 재발성 류마티즘이라고, 면역성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아파요. 그래서 컨디션 이렇게 유지하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. 음악하는 직업이 어쨌든 밤새고 그럴 일이 많으니까 먹는 거 잘 챙겨 먹고 운동한 거 같아요. 3년 동안 운동 꾸준히 해오면서 좋아졌지. 많이 좋아졌죠. 열정은 정말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엄살도 좀 심하고, 카메라 앞이라 오늘은 좀 그런 거 없었는데 평상시에 엄살도 좀 심하거든요.